2023년 2월 19일, 제가 오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메시지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돌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누군가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여전히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뭘 우리가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이 필수적인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질문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될 때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를 시켜주면 믿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과 의심만 많이 하면 의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반드시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단계, 그게 뭐냐면 나를 이해시켜줘,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가 아니라 어느 때는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들인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중에 퍼즐이 다 맞추고 나면 그제서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시키신 거구나, 나중에 돼서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을 넘어 영적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도전 정신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받았을 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익숙하고 편리한 걸참 좋아합니다. 도전 정신 하는 것에 우리는 늘 뒤로 물러나기를 원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세요. 새로움, 변화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가 보자.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 탁월함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